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 공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SKC와 크래프톤 그리고 청원산업과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SKC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KC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그 배터리 관련돼서 동박에 대한 그 공급을 하고 있는 소재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어떤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KC 같은 경우는 동박 수요가 내년부터 급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된 고성장에 기대되는 배터리 소재 업체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SK그룹 관련된 어떤 수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SKC 역시 SK이노베이션과 방향을 같이 하면서 어떤 동박 사업부에 대한 성장성이 올해 말 그리고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화물 부분이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3분기 실적 역시 어떤 화물 부분의 계속되는 성장으로 인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부채 비율을 굉장히 크게 개선을 하면서 안정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3, 4분기도 화물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이런 이익성장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어떤 그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여객 부분에 대한 그 실적까지 개선된다면 대한항공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